안녕하세요. 코리안 그린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냈나요? 저는 최근에 많이 바빴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네요. 이번 달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새로운 집도 찾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제가 드디어 퇴사를 했다는 거예요. 퇴사하면 일본 여행을 다녀올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에 걸려서 여행을 취소했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힘내서 본격적으로 한국어 교육 콘텐츠를 만들고 수업도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열심히 준비해서 빨리 공지할게요. 바쁜 와중에도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게 하나 있어요. 일본어 전화 수업을 시작했어요. 저는 요즘 일본어를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중학생 때 일본어를 1년 반 정도 공부했었는데 안 한 지 오래돼서 다시 처음부터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외국어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저는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영어, 일본어 말고 체코어와 중국어도 배웠었어요. 나중에 스페인어랑 독일어도 배우고 싶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알아가는 것은 정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저는 언어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같이 공부하면 더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책, 드라마, 영화도 많이 봐요. 저의 일본어 실력은 아직 왕초보 수준이지만 일주일에 3번 일본인 선생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참 즐거워요. 새로 배운 단어나 표현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본어로 하는 게 신기하기도 해요. 다음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되면 식당에서 먹고 싶은 음식은 꼭 일본어로 주문하고 오는 게 저의 작은 목표예요. 여러분은 외국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언어를 배우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여행 다니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다양한 나라를 가봤어요. 운이 좋게도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저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좋았던 기억들이 많아서 처음 보는 사람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론 요즘 번역기의 기능이 많이 좋아졌고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 걸 잘 알아요. 그래도 저는 언어를 배워서 직접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서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번역기로 대화하는 것보다 서로 공감하고 이해하는 폭이 훨씬 다르겠죠? 저는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대만, 태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이 생겼고 호주에서 잠시 살며 카페에서 일도 해봤어요. 그리고 북미 화상영어 회사에서 한국인 매니저로 일하는 기회도 얻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도 소통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어떤 기회와 경험을 얻게 될지 궁금해요. 제가 오랫동안 고민 끝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 콘텐츠를 만들게 된 것도 같은 이유예요.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즐겁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친구들이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서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얻으면 좋겠다. 내가 많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이 생각으로 시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저는 소통은 원어민과 같은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쉬운 표현으로도 충분히 대화가 통하면 그게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영어 실력도 원어민 수준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자신감 있게 영어로 대화하면 다들 잘한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칭찬하고 응원할게요. 모두들 화이팅! 두 번째 팟캐스트는 어떠셨나요? 다음에는 더 자주 찾아올게요. 오늘도 그린비 하세요. 안녕!